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혹시 대두기라고 들어보셨나요? 네, 아마도 처음이실 겁니다. 왜냐면 이 종일이가 만들어냈거든요. 도둑놈은 중국어로 쇼토라고 쓰입니다. 쇼자는 요 작다라는 뜻인데요. 뭐 세세한 작은 지갑이나 이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걸 쇼토라고 부릅니다. 하지만 후다오핑은 중국 경찰들과 매체들에서는 따도, 즉 큰 도둑이라고 불리웠답니다. 이놈은 경찰들을 비웃으면서 막 데리고 놀았고, 또 은행을 제 집인 듯 막 드나들면서 돈을 그냥 자루에 그냥 푹푹 퍼담아서 가져가는 그런 큰 도둑이었거든요. 즉 대두기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대두기로 되게 되었을까요? 그리고 또 그 엄격한 은행들이 보안계통을 어떻게 뚫을 수 있었을까요? 종일이가 한번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. 1970년생인 후다오핑은 다른 큰 도둑들에 비해 이 종합 능력이 엄청 우수하였는데요. 그 중에는 힘과 머리와 이 학습 능력이 포함됩니다. 그 중에서 제일 돌출한 거가 바로 힘인데요. 후다오핑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아주 장사였답니다. 초등학교일 때 이미 발씨름으로는 온 동네 어른들을 다 제껴버렸다고 합니다. 이 사실은 나중에 기자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얘기한 사실이랍니다.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놈 팔이 그냥 통뼈로 단단해 보이잖아요. 뭐 헬스를 해서 키운 힘이 아니고 천부적인 힘이었답니다. 한 번은 이 동네에서 한창 그 힘이 제일 좋은 두 명의 젊은이가 이 12살이 후다오핑이 한 손씩 이 잡고 발씨름을 하였었는데 글쎄 두 명 다 지고 말았답니다. 이 후다오핑한테는 쇼바왕, 즉 소패왕이란 별명까지 붙여졌다고 합니다. 하여 마을 주민들은 다들 그런 후다오핑을 높이 봤었고,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후다오핑도 뭐 별 사고 없이 의리 넘치게 자랐답니다. 그러면 이런 소패왕이 20살이 되면 어땠을까요? 그 힘은 더더욱 장난이 아니었답니다. 한 번은 이 동네에 두부를 만드는 집에서 큰 맷돌을 옮겨야 했답니다. 이어 그 집 남자 두 명이서 이 낑낑거리며 들려고 해도 움직이지도 않았답니다. 거 비켜봅소, 어디다 갖다 놓은대요? 지나가던 후다오핑이 팔소매를 쓱 걷어올리면서 나서는 거였답니다. 그 맷돌은 이 두부집에서 쓰는 제일 큰 사이즈의 맷돌이었거든요. 두 명이서 두려도 움찔하지 않던 그 맷돌이 으윽 하는 기압 소리와 함께 그냥 들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곁에 두 명은 멍해서 쳐다보죠. 그리고 후다오핑은 그 맷돌을 들고는 몇 발자국 이 걸어서는 목표 지점에 쾅 하고 놓았다고 합니다. 야, 역시 중경이 소패왕이다야. 만약 이러한 이 천부적인 힘을 갖고 태어난 인재를 일찌감치 발견하고 이 올림픽에다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하지만 후다오핑은 세월을 잘못 만난 거였습니다. 이제 그의 힘에 관한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하나 둘씩 또 나옵니다. 이어 1995년이 되자 이 후다오핑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한 명이 태어나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후다오핑은 드디어 욕심이 생기게 되었죠. 그전에야 뭐 먹을 밥이 있고 잠잘 집이 있으면 대충 때울 수 있었지만 아들이 태어나니까 더더욱 좋은 걸 해주고 싶었답니다. 하여 후다오핑은 난생 처음으로 시내로 일하러 갔었죠. 이 시골 촌놈이 큰 시내로 와서 처음에 뭐 할 게 있겠습니까? 그냥 인력 거를 몰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옛날에 사람만 신는 2륜 인력거가 아니고 4륜으로 되어 있는 밀차 형식이었답니다. 이런 인력거는 사람도 태울 수 있고 물건도 운반할 수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수입을 낼 수 있었답니다. 그렇게 낮에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동료 일꾼들과 함께 야시장에 나왔었는데요. 후다오핑은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. 이제껏 그는 온 세상이 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어두컴컴한 시골 구석인가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? 이게 큰 거리는 그냥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 있었고 또 여러 식당들에서는 밤이 깊어지도록 끊이지 않고 향기로운 요리를 볶는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는 거였답니다. 이러한 광경들은 그의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. 특히 높디 높고 으리으리하게 큰 대호텔 앞에 멈춰서게 되었답니다. 이어서 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자가용이 하나 척 도착하더니 이어 아찔하게 챙겨입은 아가씨가 척 내렸답니다. 그리고 그 곁에는 딱 봐도 그냥 부티가
촤촤 넘치는 남자가 그 아가씨를 척 끌어안고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답니다. 네, 특히 그 예쁘디 예쁜 여자가 후더핑을 쓱 스치며 이 눈길을 한번 주었다는데요. 후더핑은 나중에 이 총살 맞기 전까지 그 여자의 눈길이 잊혀지지가 않았답니다. 그러자 이때 이 곁에서 동료 일꾼이 멍해는 후더핑을 툭 치면서 어이, 쟤도 시골에서 처음 올라왔지. 쟤 저것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덴지 아? 이 시내에서 유일한 5승급 호텔인데 저리 하룻밤 반값이 우리 1년 부지런히 일해도 모자라는 돈이라. 근데 저런 돈 맞는 것들은 그냥 들어가서 철석철석 한판하고 그냥 나온다니까? 자, 얼마씩 벌면 저런 데까지 놀러 다니겠어. 곁에 동료의 그 혀를 끌끌 차며 하는 얘기를 들은 후더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. 이야, 이 시내라는 곳이 이거 신세계구나 야. 아니 내가 왜 이제껏 시골 총구석에서 썩었지? 싸내로 태어났으면 저런 큰 물에서 한번 크게 놀아봐야지. 네, 쩡이 유혹이란 게 이렇게 무섭답니다. 그렇게 성실하고 이 바르게 잘 왔던 후더핑은 쩡이 힘이 홀리우게 되었답니다. 뭐 보통 사람이었다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겠지만 후더핑은 아니었답니다. 그는 더더욱 빠르고 이 쉬운 길인 범죄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. 하지만 시내 환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후더핑은 큰 거 할 줄도 몰랐겠죠. 하여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. 후더핑은 시멘트고 이 밀가루고 이런 무거운 물건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잖아요. 그런 그한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왔다고 합니다. 이 시내 농산품 공장에는 새로 농약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며칠 뒤면 대량으로 운반할 거랍니다. 왜냐면 때에는 1995년 2월이었으니 조금만 지나면 이 많은 농약들이 필요하겠죠. 후더핑도 전에 농사꾼이었으니 농약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. 하여 후더핑은 농약을 도둑질하려고 마음먹었답니다. 네, 보셨나요? 무식한 게 이렇게 무서운 거랍니다. 뭐 은행 터리, 금고 터리는 들어봤어도 농약 터리는 처음이시죠.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, 이 후더핑은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지금 한 단계 올라가는 중이랍니다. 나중에는 전 중경 시내의 경찰서를 그냥 발칵 뒤집어버리는 큰 사고들을 치고 다니죠. 그러면 농약은 어떻게 도둑질할까요? 첫째, 담장을 뛰어넘어 간다. 둘째, 그 크고 무거운 농약 자루를 들어서 이 밖으로 확 쥐어 뿌린다. 네, 이거는 후더핑 같은 힘이어야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셋째로는 다시 담장을 뛰어넘어 가서는 그 농약 자루들을 자기 사륜차에다가 실어가면 끝! 그냥 이렇게 간단했답니다. 이 페달을 겁나게 밟아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묻어두었답니다. 그리고 낮이 되면 이 한 자루 한 자루씩 가져다가 이 시장에서 팔았다고 합니다. 네, 이런 거는 도둑 넘치고는 너무나도 소박하죠.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거지 이 나중에는 점점 발전하여 그냥 은행 터리도 이렇게 쉽게 해갔답니다. 그렇게 농약을 도둑망친 농산품 공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었고 이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후더핑이 한 짓이란 게 금방 들통나게 되었답니다. 네, 그제 이 후더핑이 농약을 사륜차에 싣고 다니면서 농약 삽소! 농약이요! 금방 만들어내! 따끈따끈한 농약이요! 라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고 팔고 있었던 거랍니다. 딱 봐도 수상하고 문제가 있는 거겠죠. 그러니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거였고 드디어 또 4명이 경찰이 이 후더핑이 집으로 찾아갑니다. 후더핑은 그때 점심시간이어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데요. 이 문이 팡! 하고 열리더니 이 경찰들이 우르르 하고 들이닥쳤답니다. 어이! 니 후더핑이야? 우리 경찰인데 우리 같이 함 가줘야겠다. 그때 후더핑은 엄청 큰 사발로 지금 와작와작 하고 먹고 있었는데 죄송한데 내 이 밥 다 먹고 가면 아이 되겠어? 이 밥 먹을 때는 걔도 아이 건드린다는데. 네, 그러자 경찰들은 피식 웃으면서 그래라고 했답니다. 딱 봐도 이 집안의 다른 데는 도망칠 구멍도 없었고 대문에는 자기들 경찰 4명이나 척 있었으니까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밥을 와자와자 먹고 있던 후더핑은 그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다 먹더니 사발을 내려놓으며 얘기합니다. 하, 니네 4명이 다야? 아직 내 소문 못 들어봤구나 니네. 그치? 에?
경찰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 있었는데 후더핑은 척 일어섰답니다. 그리고는 왕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 대문에 네 명이 경찰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였답니다. 뭐야, 우리 허나사나 경찰이 네 명인데 그냥 이렇게 달려든다고? 그 경찰 네 명은 이 본능적으로 후더핑을 와닥 끌어안았고 이 네 명이서 꽉 제압하려고 했답니다. 하지만 후더핑이 누굽니까? 내 소패왕 후더핑이다 하며 네 명이 경찰을 그냥 와라락 밀쳐 제끼고는 그냥 냈다 뛰었다고 합니다. 그 힘은 웬만큼 큰 게 아니었죠. 이 네 명의 경찰들은 후더핑이 뒤를 그냥 냈다 뒤쫓았는데 아야 나를 따라잡겠다고 어디 한번 따라잡아봐라. 후더핑은 앞으로 막 달리다가 이 뒤를 돌아보니 경찰들은 벌써 헐레벌떡하면서 쫓아오지를 못했답니다. 네, 후더핑 이놈은 온몸에 힘이 그냥 다 최상이었죠. 그러자 이놈은 또 장난기가 발동합니다. 왜? 왜? 벌써 힘드냐? 어? 야, 뭐 경찰들 이리도 시시하야. 어? 힘내라 힘! 힘내라 힘! 후더핑 이놈은 뒤로 돌아서서 이 뒷걸음치며 막 달리면서 경찰들을 약올리는 거였답니다. 네, 여기서 뭐 종일이가 MSG를 치는 것 같죠. 하지만 아닙니다. 이거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랍니다. 훗날 후더핑이 법원 재판에서 분명 경찰들을 이렇게까지 조롱했다는 죄로 더더욱 엄중하게 처벌당했거든요. 이거 다 기록에 있는 겁니다. 뭐야, 지금 우리 경찰을 갖고 노니? 이 네 명의 경찰들은 더더욱 혀를 가로물고는 달립니다. 어라? 오늘 후더핑은 또 제대로 앞으로 달리면서 핫! 둘! 핫! 둘! 하면서 지휘까지 하면서 느슨하게 도망쳤다고 합니다. 그러자 네 명의 경찰은 드디어 숨이 헐레벌떡 차서 더 이상은 못 달렸답니다. 뭐야? 이게 끝이야? 에 그런 체력 갖고 뭔 경찰이라니? 다들 때려치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그랬니? 어? 형님은 먼저 간다! 바이바이! 그렇게 후더핑은 놀 거 다 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경찰들이 왜 권총을 안 뽑았냐고요? 이런 외진 시골마을 경찰들은 그 경찰서 서장 한 명만 권총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네 명이서 한 명을 잡으러 왔는데 뭐 당연하게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겠죠. 그렇게 들어간 네 명의 경찰들은 화가 도무지 풀리지 않았답니다. 이 경찰들은 회의를 가집니다. 야들아, 후더핑 이놈 이거 우리 경찰들 아주 데리고 놀더라야. 이번에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, 알았니? 근데 그놈 그거 힘이 장사니까 우리 깡으로 덤비면 아이 된다. 또 저번에처럼 쪽팔리게 녹칠 수도 있으니 이 오솔길로 유인해서 쪽수로 밀어붙이자, 오케이? 네, 그들이 계획은 이러했답니다. 90년대 중국은 이 인구가 너무나도 폭증하여 계획 생육을 진행하였는데요. 한 개 가정에서는 애를 한 명밖에 못 가진다였답니다. 만약 이걸 어기게 되면 엄청난 후과를 부르는데요. 그걸 핑계대고 유인하여 이 골목으로 데려가서 6명이서 이 쪽수로 제압하자 이거였답니다. 아니면 넓은 곳에서는 이 6명이라도 후더핑 하나를 절대로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답니다. 이 새로 부임한 경찰이 이 후더핑 집을 찾아갑니다. 제 후더핑이지. 우리는 국가계획생육에서 나왔어. 아직 제 새로 출산한 아들을 등록 안 했다며.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요. 오늘 아이 하면 벌금이요. 어떻게 알았는가? 네? 그러자 후더핑도 할 수 없이 따라 나서야겠죠. 그렇게 한참을 이 경찰 뒤에서 따라가던 후더핑은 뭔가를 발견하고는 피식 웃습니다. 어이, 계획 생육에서 나왔다지. 근데 요즘에는 계획 생육에 출근하는 놈들도 권총 차고 다니니? 에? 네, 그랬습니다. 그 경찰은 이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서장이 권총을 이 옆구리에 척 차고 나왔던 거죠. 이 까근하고 생각이 깊었던 후더핑은 옆구리가 툭 튀어나온 그 권총을 보고는 그냥 대뜸 알아차렸답니다. 에라이, 그 경찰은 권총을 잡으려고 옆구리에 손이 갔지만 어? 이게 뭐지? 뭔가 집게 같은 게 그냥 꽉 잡는 느낌이 왔답니다. 이 경찰은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무릎을 꿇는 거죠. 네, 그것은 바로 후더핑이 소나기였답니다. 후더핑은 경찰이 손을 움직이게 못하게 그냥 꽉 잡고는 그 권총을 빼서 경찰을 향해 촥 조준하였답니다. 에? 그러자 경찰은 완전 쫄았답니다. 야야, 이거 진짜 총이다. 야, 쏘면 사람 죽는다야. 하면서 경찰은 이 두 손을 서서히 들었답니다. 하하하.
그러자 후더핑은 그 권총을 저쪽 멀리로 힘껏 던져버리고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막 도망을 쳤답니다. 헐, 이 경찰은 뭘 어떡합니까? 먼저 달려가서 권총부터 찾아야겠죠. 그리고 또한 알고 있었답니다. 그들이 계획이 이 들통난 이상 혼자서 쫓아가도 후더핑이 상대가 안 되겠죠. 이 경찰은 권총을 잡고는 하늘에 대고 빵 하고 쐈답니다. 후더핑! 너희놈 도망치면 쏜다! 네, 그러자 후더핑은 또 놀려고 합니다. 쏜다고? 오케이! 쏴라! 여기 쏴라 여기! 네 남자면 여기다 쏴라! 어? 알쏘고 뭐하니? 알쏘면 내 간다! 이것도 안 먹히자 경찰은 어차피 지 혼자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냥 돌아서서 갔답니다. 에이! 야! 이 사건 그냥 덮어라! 경찰들은 고작 농약 몇 자루가 털린 작은 사건이고 또 두 번이나 체포에 실패하자 그냥 아예 사건을 접어버렸다고 합니다. 중경이 어느 시골 경찰서인지는 몰라도 쏘쿨하죠. 이렇게 이 처음으로 경찰들을 물리치게 된 후더핑은 그 담력이 점점 더 커져갔답니다.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딱 맞는 게 이 농약 도둑이 은행 털이범으로 점점 더 발전되고 있는 거랍니다. 물론 단번에 그냥 확 은행 털이범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거죠. 그러면 후더핑은 다음에는 또 어떤 데를 털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잇!